침대가 없다고 하셨는데 네. 일단은 해보니까 어깨가 이쪽이 많이 좀 굳으셨더라고요. 팔도 좀 그렇고요. 네. 근데 부드러운 걸 선호하신다고 해서 제가 세게는 안 해드렸어요. 그런데 어쨌든 조금 많이 좀 부으셨어요. 여기 어깨 부분이 운동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네. 좀 부으시긴 했어요. 그래서 조금 해드렸는데 세게는 안 해드렸어요. 마사지 처음 받으시는 건가요? 아니면 자주 받으시는 건가요? 자주는 아니에요. 가끔. 네, 가끔 받으세요? 아, 어디서? 그냥 샵 같은 데. 아, 마사지 샵? 네. 아, 그러면 거기, 뭐, 마사지 샵이면 여자들이 있는 데 가시는 건가요? 네. 아, 그러세요? 보통 이제 우드샵이라고 하죠. 길거리 다락이 마사지 샵 같은 데. 네. 근데 주로 그런데 밤에 하지 않나요? 어, 낮에도. 낮에도 해요? 네. 뭐, 중국? 이나 태국 뭐 이런 타이를 만들고 네. 그런 쪽을 가끔 받으세요. 네. 남자한테는 그러면은 처음 받으시는 건 아니잖아요. 네. 남자한테도 가끔 받으세요. 네. 그럼 남자한테는 주로 어디서 받으세요? 그냥 찾아서 네. 인터넷 보고 검색해서 네. 좀 찾아서. 근데 아직 지금 좀 젊으시잖아요. 네? 나이가 지금 네. 20대 후반이나 네. 30대, 20대, 20대 후반. 아, 네.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세게 하면 좀 아프죠. 세게 받으면 조금 네. 그런데 네. 엄청 아프죠. 네. 그럼 저기 보통 그 샵에 가셔서 마사지를 좀 부드럽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편이신가요? 아니면 그냥 해주는 대로 받으시죠? 보통 네. 해주는 대로. 아, 그러면 또 막 무지무지 이렇게 세게 하시는 사람 그러면 아프다고. 네. 아프다고 하면 좀 하죠.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너무 좀 약하게 해드린 것 같아가지고. 근데 네. 딱 괜찮아요. 괜찮았어요? 네. 그럼 아직 젊으시니까. 금방 또 해보고 계신다. 지금 이제 붙은 건 조금 있는데, 이렇게 막 담이 들어가지고 붙은 거하고 좀 틀리고, 네? 좀 쉬면 좀 풀어지는 거. 네.